어서오세요, 락서입니다. 이 영상은 월말정산 파트 1에서 이어지는 파트 2 영상입니다. 혹시 아직 파트 1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월달에 아홉 번째 읽은 작품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꽃입니다.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꽃. 아,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절대 쉬운 작품이 아니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중의 캐릭터 존 쉐이드가 남긴 999행짜리 이 창백한 불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그의 옆집에 살았던 이 찰스 킴보트라는 교수가 이 시에 대한 주석을 붙여놓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앞에는 머릿말이 있고요. 그리고 존 쉐이드의 시가 999행이 다 실려 있고 그 뒤에는 전부 주석이에요. 참 독특한 형식의 책이죠. 그렇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소설이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석 부분 자체가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 작품을 이 독자와 화자 간의 어떤 미스터리 퍼즐을 푸는 것 같은 그런 게임 같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다 읽고 나면 약간 무슨 말인지 좀 알게 될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이 쉐이드가 남긴 시와 그리고 이 킴보트가 붙인 주석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시에 대한 킴보트의 주석이 미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거의 약간 지 멋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뇌내 망상에 가까운 그런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믿을 수 없는 화자의 등장은 이 작품에서 독자와 화자 사이의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게임 같은, 하나의 추리 같은 재미를 발생시키죠. 그러나 지금 제가 한 말씀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절대 읽기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읽고 나니까 이 작품은 주석 부분을 읽고, 시를 읽고 또 시를 읽으면서 주석을 읽고 한 두세 번 이상은 읽어야지 감이 제대로 잡힐 만한 작품일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어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이 나보코프 정말 대단한 작가임은 확실합니다. 이 나보코프가 보여주는 어떤 언어적 능력, 문학적 소양은 아,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안에 적힌 쉐이드의 999행짜리 시를 원문으로 보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이 가군이 맞춰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면서 온전히 옮기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나중에 이 쉐이드 시의 원문을 구할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5월의 10번째 작품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이 작품 제가 살 때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구독자분께서 제가 생각나는 작품이라고 하셔서 구매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문학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설이라고 하면 조금 심심할 만한 그만큼의 평이한 삶을 살았던 이 스토너인데요. 그러나 그런 평이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결혼 생활에서 발생한 아내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인 어떤 연구에 관한 문제라든지, 혹은 대학 내에서의 어떤 권력 싸움의 문제들. 모든 것에 상당히 초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스토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고통을 피할 수는 없죠. 문학을 사랑하는 한 올곧은 인간의 어떠한 미화도 없는 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심할 만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쩐지 공감이 되어서 많이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의 11번째 작품은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이었고요. 정말 제목 그대로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죠. 그러면 또 이야기가 재미없잖아요. 각 인물들의 배경 이야기라든지 계획과 어긋남, 그리고 실체, 진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킬링타임용으로 장르 문학에 기대하시는 반은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읽으면서 약간 한정된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쭉쭉 읽어나가면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읽었던 작품 중에 가장 좀 가벼운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덕분에 며칠 재미있게 책 읽었습니다. 5월의 12번째 작품은 에밀 졸라의 떼레즈 락행입니다. 에밀 졸라라는 작가, 저도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어떤 시초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이 작품은 로랑과 떼레즈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떼레즈의 남편이었던 까미유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 이 살인범들이 겪게 되는 어떤 살인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 이후의 정신적 고통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졸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정욕이 지배하는 두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자연주의 문학이 그렇듯 이 작품도 그러한 어떤 살인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 광기, 인간의 내면을 좀 분석적으로 탐구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다음번에도 에밀 졸라의 작품을 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 추천해 주실래요? 5월달의 13번째 작품은 유진온일의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이 작품은 일단 희곡이고요. 티론 가족의 어느 하루를 담고 있는 극작품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마약을 하는 어머니, 망나니 첫째 아들, 몸이 아픈 둘째 아들까지 이 작품은 티론 가족의 어떤 밝히기 힘든 이 생생한 면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면서도 애증하는 이 작품의 이야기는 이잘 짜여진 대사를 통해서 각 인물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요. 갈등 구조 역시도 첨예하고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뭐 어찌 보면은 막장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각 가족 구성원들이 절망에 빠지고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 가족의 모습, 대사들도 곱씹어 보기 좋을 것 같고, 각 캐릭터의 입장으로 다르게 한번 이입해 보는 것도 상당한 재미가 될것 같아요. 분위기가 밝은 작품은 아니었지만 역시 명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14번째 작품은 미셸 우엘벡의 소립자입니다. 이 작품 역시 힘들었습니다. 한 초중반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던 작품이었어요. 이 배다른 형제의 완전하게 다른 삶,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때로는 함께 전개시켜가는 이야기, 어떤 현대사회의 무절제함을 풍자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소 난해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마치 내가 비문학을 읽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진흙탕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한 숲 같기도 한이두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어떤 인류에 대한 통찰을 심어준다고 할까요? 제게는 약간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이 약간 특이한 게, 저는 이 작품이 왜 19세가 아니지? 이 생각을 좀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작중 인물인 브리노 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매 장면마다 어떤 성적 욕구에 대한 분출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 노골적인 성의 묘사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19세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이말 때문에 약간 관심 가지시는 거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기 쉽진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15번째 작품은 한강에 바람이 분다 가라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으로는 촉망받던 한 여화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녀를 기리며 평전을 준비하는 한 남자. 이 죽은 여화가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짓고 하나의 신화로 만들려는 이 남자의 기만적인 시도에 화자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데요.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추적함으로써 몰랐던 그녀의 삶에 대해서 천착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추리적인 느낌도 있고요. 후반부에는 긴장감이 아주 뛰어났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표현들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웠고요.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강 작가 작품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읽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한강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5월에 읽은 16번째, 마지막 작품은 모옌의 개구리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번에 모옌의 열쇠걸음이란 작품을 읽고 나서 저번 중고서점 때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읽고 있는 작품이죠. 이 개구리라는 작품은 의사였던 고모의 삶을 통해서 중국의 계획 생육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서술 방식의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은 화자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서간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 형식 안에서 대화체, 인물들이 말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작품이에요. 또한 저번부터 느꼈지만 참 풍자와 해학을 잘 사용하는 작가가 모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어떤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계획 생육 정책, 가정의 아이수를 제한하는 정책이죠. 이 정책이 실제로 현장, 시골에서 먹혀드는 이 장면들, 거기로부터 발생한 어떤 슬프고 애처로운 장면들도 있고, 동시에 읽다 보면 아주 웃음이 나오는 웃긴 장면들도 많습니다. 요즘 제가 생방에서 읽을 때마다 아 정말 재미있다고 꿀잼이라고 매번 말하면서 읽고 있는 작품이죠. 이제 절반 조금 안 되게 읽고 있는데 나머지 내용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총 16권에 쪽수로는 5,517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기에서 뭐 크게 벗어날 일은 웬만하면 없겠죠. 제가 뭐 일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또 이달의 베스트를 꼽긴 해야 되는데, 아유,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베스트를 꼽는다고 해서 이 작품들만 좀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베스트를 꼽지 못해도 정말 재미있게 읽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점꼭 유의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의 베스트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당신들의 천국. 이 작품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소록도 병원 원장인 조백헌 원장과 소록도에 살고 있는 환자들, 이 원생들 간의 이 대립이 아주 미묘하고 긴장감이 넘쳐서 한 번에 꽤긴 독서 시간,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읽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던 작품이었어요.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은 역시나 초반에 읽었던 포로스트의 거대한 괴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이 작가 이야기를 계속 읽게끔 만드는 뭔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상당히 두꺼운 작품인데도 정말 집중해서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뭐 당장 포로스트의 작품을 내일 더 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보이면 한 권씩 계속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작품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만한 재미를 더해주고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기도 한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동시에 한번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난이도 혹은 난해함에 상관없이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꽃도 그런 종류의 작품이고요. 언젠가 리뷰까지 하면 좋겠는데, 과연 제가 그럴 깜냥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왜 한강 작가의 작품이 꼽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건 약간 편법이지만, 아, 세 권만 꼽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한강 작가의 작품은 내 마음속의 영순이라는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베스트에 언제나 속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약간 편법 같긴 하지만 뭐 어때요? 제 맘대로 꼽는 건데. 그리고 또딱 하나의 작품만 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전 스토너도 정말 좋았어요. 문학을 사랑한다는 면에서 저 역시도 그러하고 제가 스토너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문학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몰입되고 좋았습니다.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렇게 5월의 월말정산 영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뭔가 조명도 달라지고 뭔가 좀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커피도 차갑게 식었고 말이죠. 지금 어원 촬영을 시작한 지한 2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배가 고파서 배도 꼬르륵 거리네요. 이제 진짜 영상을 마치고 또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5월의 독서는 어떠셨나요? 어떤 책을 읽으셨을까요? 저에게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언제든 생방이든 댓글이든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가 더 오래 여러분들 앞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